방영된 슈룩9화는 이마령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회차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심소군이 모든 것을 빼앗긴 이후 기력을 상실해 수레에 실려 궁 앞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궁 앞에 도착한 심소군은 자신이 왕자라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궁 안의 지리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그가 심소군이라는 사실을 들은 문지기들은 고귀인을 불렀고 그녀는 심소군에게 다시 경합에 참여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소군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다고 말하자 자신이 들고 있던 놀이개를 쥐어주며 매몰차게 그를 쫓아내는데요. 이후 쓰러져 있는 심소군을 발견한 이마령은 그를 궁으로 들여 밥을 먹이고 있었고 그 장면을 고귀인이 목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밥상을 엎으며 심소군을 타박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마령은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결국 개성대군의 방에서 그의 은밀한 그림을 찾은 고귀인은 황귀인을 찾아갔고 그녀에게 개성대군의 은밀한 비밀을 밝히며 하나의 청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그녀가 황귀인에게 바랬던 것은 이마령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청이 이루어진다면 그 그림을 황귀인에게 넘기겠다 말하며 그 그림을 다시 회수하는 고귀인의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고귀인이 돌아간 이후 이마령이 심소군의 처소를 찾는 장면이 나왔고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를 확인하려는 이마령이었죠. 그렇게 심소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마령은 그를 급하게 의원에게 데리고 갔고 다행히도 목숨에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고귀인이 이마령을 처소를 찾아왔고 그녀가 심소군의 곁에 있겠다고 말하자 심소군이 엄마가 자신이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면 좋지 않다 말하는 이마령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끝까지 잘난 척이냐고 말하는 고귀인이었지만 그 장면에서 그녀가 이마령에게 마음을 연 것으로 보였는데요. 마지막 심소군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그녀의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공개된 10화 예고에서는 황귀인이 고귀인에게서 알게 된 개성대군의 비밀을 가지고 이마령을 위협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그림을 가지고 이호를 찾아가는 그녀의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호는 그녀가 가져온 그림을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그림을 본 이호의 대사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고귀인은 이마령에게 개성대군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데뷔가 이마령에게 지금 무슨 장난질이냐 묻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마령의 표정을 봤을 때 개성대군의 일은 잘 넘어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데뷔가 이마령에게 무슨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냐 물어보는 만큼 어쩌면 이호가 개성대군의 비밀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상황을 생각해보니 애초에 황귀인이 이호에게 건넨 그림 자체가 고귀인이 개성대군의 방에서 훔쳐왔던 그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소군에게 진심을 보여준 이마령의 모습에 그녀에게 마음을 여는 고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말로 인해 황귀인이 개성대군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도 결정적인 증거인 개성대군의 여장 그림을 고귀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전의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상황을 예측해보자면 이마령을 공격하기 위해 고귀인을 찾아가는 황귀인의 모습이 제일 먼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마령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주겠다며 고귀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대군의 그림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고귀인은 개성대군의 그림이 아닌 다른 그림을 주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고 그 그림을 받아든 황귀인은 당장 이호에게 향할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그런 황귀인을 믿게 하기 위해 이마령을 찾아가 개성대군의 목숨이 위험하다 말하며 그녀를 이호가 있는 장소로 데려가는 고귀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이호에게 고귀인에게서 받은 그림을 건네는 황귀인의 모습과 그 그림을 보고 초조해하는 이마령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림을 펼친 이호는 아무렇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이 그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황귀인에게 되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황귀인도 그 그림을 확인하게 되고 결국 고귀인이 자신에게 다른 그림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최종 악인인 황귀인을 제외하고 최후에는 모든 후궁들이 이마령의 편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방영된 9화는 정말 이마령의 진면모를 볼 수 있는 회차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과연 오늘 밤 고귀인은 황귀인에게 한 방을 먹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